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패션 오프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얘기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특히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받으시는 모습 재칭받으시고 처참하게 그렇게 고난받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근데그 영화에서 하나 굉장히 기억나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던 순간에, 그것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하늘에서 거대한 물방울이 하나 이렇게 땅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방울이 땅에 꽝 치는 순간, 막 지진이 나서 땅이 막 흔들리고 하던 그런 장면이 예,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눈물이 뭔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겠죠, 그죠? 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지진이 난 얘기만 있는데, 아마 이제 영화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이제 각색을 한것 같은데,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저는 그러라고 그르 그르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겠지만,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는 너희들이 왜 아버지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면을 대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성품,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또 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 성경, 어, 어, 신약성경, 복음서에 여러분 몇번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기로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게 몇번 나올까요? 혹시 이 자리 아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번이라고 그러셨어요? 세 번, 세 번입니다. 세번 맞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일단 당장 오늘 본문 말씀 나사로의 죽음을 때 우리가 읽었던 그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 퀴즈 같은 걸할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이런 구절 그 보통 퀴즈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나라 말로는 세 마디 세 단어지만 영어로는 Jesus wept. 그게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제일 생긴 퀴즈에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무셨다고돼 있습니다. 또한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어 누가복음 19장 31절 41절에서 42절인데 어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잘 아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 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다다.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어떠한 운명의 척이 지어질지 우리 알다시피 곧한 40년 지난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불타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으로 포로로 잡혀 가서 2000년간을 열방에서 유랑하게 됩니다. 그한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아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오셨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바로 이 장소에 에, 바로 감남산인데요감남산 중턱쯤인데 이 장소에 예수님의 눈물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가실 분이 계시면 아마 그 장소 가보실 텐데, 저는 여러 번 갔는데요. 거기 반면은 그 예배당이 짧게 지어져 있고, 예배당의 문을 딱열면 창문을 열면 바로 정면으로 그 맞은편에 성전산이 보이고, 예루살렘 전체가 보입니다. 아마 고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루살렘성을 보고 우셨을 거라 생각해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곳곳에 보면은 이 호리병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장식으로 많이 붙어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것이 뭐, 저게 뭘 의미하는가 몰랐는데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그 호리병이 천국에 가만 있는 거라는 전승이 있대요. 그 천국에는 그 호리병이 있는데 그 호리병은 뭐하는 호리병이냐면은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의의의로 의의의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렇게 그 흘린 그 모든 눈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 한 방울도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그 호리병에 눈물의 병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남몰래 흘리는 그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그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설리는 그 눈물이 다 천국의 호리 병에 다 담겨져 있으리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그때 이제 어, 기도하실 때 오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생각하시면, 아, 내 기억에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는 뭐 굉장히 애타게 하신 거로. 아는데, 어, 실제로 우셨다는 그런 말,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어, 제가 37절, 38절 두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개세만의 동선으로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 가 이제 혼자 앞으로 나가셔서 정말 기도하실 때 누가 보기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수있으면 아버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얘기가 다, 있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해 보면은 그냥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죽기까지 이렇게 슬퍼하셨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신 거하고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어, 히브리스 5장 7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개세만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두고 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손을 올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세마의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그냥 눈물을 흘리신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세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신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으세요? 예. 저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에서 굉장히 저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좀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 예수라 전도사는 늘 이렇게 왜그 그래 눈물을 많이 흘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저처럼 이렇게 눈물이 많으신 분이었다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는 것은 신약성경 다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이야기는 단한 군데도 기록된 게없던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제 웃으셨겠죠. 그러나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근데 우신 이야기는 세 차례나 기록돼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아, 예수님이 우, 우리와 같이 눈물이 있으시고 우셨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아,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구나. 즉 우리가 가진 모든 질곡과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또 우리를 위하여 오시기도 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위로를 받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오셨다. 거기서 우리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 정말 물어봐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도 대체 뭐 때문에 오셨나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세 번에 걸쳐서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예루살렘 성을 누가 보고면 나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신 이야기는 그거는 너무나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곧 이제 한 3, 40년 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영원한 나의 처소라 부르셨고 나의 보좌를 두실 것이고 나의 눈이 사시사철 주야로 그곳을 주시하는 정말 영원한 주님의 보좌가 있을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자체 민족 그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예루살렘과 그 민족이 곧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로마에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은 온 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그 운명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십, 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보면 히브리스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개체만의 동산에서의 그 눈물을, 어, 다가 닥쳐온 인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닥쳐온 어떤 그런 죽음,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잔이내게 넘쳐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나? 아니면 어떤 사람, 어떤 분은 좀더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 된 신분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죠. 실제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인으로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무슨 뭐, 뭐 쇼를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죄인으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순간적으로 그 끊어진 관계가 너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게 슬프시까우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있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가장 신학적인 대답인데요. 이때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신학적인 눈물일 것이다. 즉, 바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일 것이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좀 그러한 이유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조금 어,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왜이 땅에 오셨는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미리 다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걸 미리 아셨고, 또 그를, 그를 작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예수님께서 어? 인간의 그 육신으로서 오신 그 죽음이 두려워서 곧 부활하실까 아시는데 그게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심한 통곡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두려웠다. 그것 그거는 약간 그래도 약간은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죄인의 어떤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것도 약간은 생각이 안, 생각이 안 됩니다. 십자가 전이었다면 모르겠거니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제 막 매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는 예수님이 누구보다잘 아십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승리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영광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마침내 우리 죄로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침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예 승리의 십자가인데 새삼스럽게 거기서 우리의 죄, 죄인된 인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를 올리셨다? 그것이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뭐 정해진 답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 대세만에서 흘린 이 눈물의 통곡과 강구 역시도 저는 예루살렘성을 보고 오신 예수님의 그 바로, 그 모습, 그 이유와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형제라 불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 유대 민족의 그, 그, 그 죄로 말미암아 곧 이제 이 민족은 엄청난 앞으로 2000년 동안 완전히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엄청난 그런 혼란을 겪을 그 민족적 운명을 아시고 그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서 통곡과 간구를 올리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타이틀이 뭡니까? 명, 별칭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분이 내 백성이라고 구약 때부터 불렀던 바로 그 백성입니다. 그 민족이 처하게 될그 운명을 놓고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또 하나의 클로가 있습니다. 그,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이다. 그 하고 많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아버지 온 인류 구원을, 온, 온이 나를 모르는 자체조차도,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들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신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이는 바로 그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저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거기서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미뤄봤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으시잖아요. 저는 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눈물조차도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본문 내용이 바로 나사로의 소생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본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몇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우신 이야기가 이제 j e s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에 나오잖아요. 저는 이 눈물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워낙 사랑하신 것기 때문에 그냥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신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예수님의 눈물이 우신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일단은 그 우신 것 자체가 마음에 막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통분해서 슬퍼서 울었다기보다는 통분을 느끼셔서 민망얘 여겨져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초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도 이게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병든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잠자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같이 가자.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나사로가 곧 이제 예수님 가시면 나사로를 깨워서 잠에서 살리실 걸 알잖아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영원히 이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저희들, 자기들을 떠난 줄 아니까 눈물을 흘리고 막 애곡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셔갖고 나사로가 죽은 걸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 도대체 예수님이 이우신이나사로의 죽음에서 이 오셨다는 이거는 도대체 왜 오신 건가 생각을 수,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부분이 해결이 여러 뭐 신학자들 여러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뭐 풀고 이렇게 했는데 다 인간적인 어떤 동기 인간적인 죽음 뭐 인간적인 슬픔 뭐 이런 거로 다 설명을 하시는데 제에게는 사실은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을 알면서부터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새롭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다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 그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요 어떤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떤 용어로 사용하냐면 예표라는 나,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표. 예언적인 그림자다. 즉, 뭐냐면은, 겉으로 봐서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단순한 어떤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의 그 안에, 그 뭐, 세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시지가요, 그 사건을 넘어서서 미래에 있을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적 역할을 그 밑에, 그 이야기, 표면적인 이야기 밑에 그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표 이야기는 뭐 구약에도, 구약보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 알게 되면서부터 새롭게 보게 된게 신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도 예표적 그림자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 자체가 그냥 나사로 죽었던 예수님의 친하고 아끼던 이 나사로라는 한 친구가 죽었다 소생시킴으로써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제 우리가 바로 적용시키는 그런 메시지 또 물론 있겠지만그 이면에, 이면에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회복을 나타내는 이런 예언적인 그림이 이 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럴까요? 그걸 우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러한 각도에서 이 이야기 전체가 이스라엘의 장차 미래에 있을 예언적 회복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그림자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 죽은 나사로는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죽었다.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민족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제는 죽은 거나 다름없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대체 신학이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회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오늘 읽은 내용에도 그런 이 나사로가 이스라엘을 예언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뭐 표현이라든지 구절이라든지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가르켜 예수님께서 3절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사제에 가라사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을 병이고 실제로 죽었다고 얘기지만 예수님의 눈은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닌 걸 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그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면 아마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그 이후에 실제 역사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이 어, 사전에 계속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민족이그 위에 죽음과 같은 이런 것을 하게 된된 된 이면에는 요즘 우리 새벽 기도마다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눈과 귀가 가려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 제네 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온 이방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적 차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죽은 그 자체가 겉으로 봐서는 그래 보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위하여 나사로 때문에 영광을 얻으신다. 나사로가 소생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 지금 본문에서.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 은죽가 살아난 나사로를 우리가 이스라엘로 본다면 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 언제 회복이 됩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무렵에 이스라엘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 깨 영광 돌리는 일이고 주님이 그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바로, 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다시에 여러분 좀 초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유대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유대로 우리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시는 바로 저는 재림을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로 연상이 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주님께서 어디로 다시 오십니까? 우리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오십니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피어 방금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거리로 가시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로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여기서 돌로 쳤다는 표현으로 나오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렇게 한번 배척한 그 민족에게 주님 재림 때또또 또 그리로 또 가십니까? 돌로 친 민족에게 또 가십니까?라고 하 제자들이 묻는 것으로 이 구절이 예언적인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갈아서 대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재림하시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고, 그죠? 사단을 결정적으로 뭐, 저기,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러. 이스라엘을 잠에서 깨우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우리 친구 나소로가 잠들고 있다, 지금.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 혹시 비슷한 의문을 느끼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에 나소로가 잠들었다는, 병들어갖고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소로 같으면 바로 꽂히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이틀을. 이틀을 고의로 지체를 하시고 마침내 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는 죽은 지 며칠 지났다고 나옵니까? 나흘 지났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틀이고 나흘이고 별 생각 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주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 이 이틀 나흘이 그냥,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어디부터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 볼수있냐면 그들은 그들 민족의 조상 아버지를 누구로 얘기냐면 아브라함으로 얘기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스스로를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주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는 400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은 이미 적작정되었고 그아브라함 우선으로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그런 역사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잠들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역사를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자기 민족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그, 그, 그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오셨을 때그들이 가진 기대는 뭡니까? 아, 이분이 우리 민족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 민족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우리가 기대해왔던,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아, 이분이 그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이 가장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기다려왔듯이 그들을 깨우러 그들을 회복시키러 사실은 2000년 전에 초림을 오셨을 때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언제 하십니까? 다시 2000년을 더 기다리십니다. 초림을 오셨다가 2000년을 더 기다리시고 재림 무렵에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에 이렇게 예언적인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틀을 더 지체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인데 이틀만에 처음에 와서 바로 고치시지 않으시고,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때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고의적으로 지체를 하셔서, 물론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진짜로 살아나는 것,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는 것은, 이틀을 더 지나서 주님의 재림에 물이 오셨어야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니까 저는 이, 이 나소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 이 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울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슬픔으로 울었, 울, 울었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나소로 금방 살리시는데 뭐 우, 우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슬픔의 이유가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32절에서 35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자기 이제 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다시 못 보게 될 거라고 막이 죽음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면서 울고 마리아도 울고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도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심령에 통분이여기신는 거예요. 이건 슬픔이라고 우시는 울음이 아니에요. 심령에 통분이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뭐냐면 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내가 잠자고 있다고몇번 말했는데 너희는 이 나사로가 죽었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영혼이 죽은 것 같이 어, 그렇게 여기느냐그 모습이 너무나 통분스러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통분의 눈물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 2000년 전에 이미 그들의, 그들의 메시아가 온 메시를 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버려졌고 우리 교회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이야. 이런 얘기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는 다 한마디도 없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우리 교회를 가리켜 새 이스라엘이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진짜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구절 다한 구절도 없는 구절입니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죽은 자 취급을 합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저는 통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막그 세상이 끝난 것처럼 부활이 있고 다시 세복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분하시고 민망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런, 제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서 하는 내용이 이게 그냥 다른 성경의 지지가 없다면 다른 성경 구절의 말씀에 지지가 없다면 이것 좀 너무나 엉뚱한 얘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좀이좀 이것 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는. 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세 번의 우신 울음이 다 이스라엘과 연관된 울음이었다면 눈물이었다면. 그 눈물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뭔가 그런 이스라엘 회복을 해가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눈물이 어딘가 그 하나의 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이미 신하 산에부터 약복강에서 야곱과 실험할 때부터 요소아를 요단강에서 요소아를 만날 때부터 그 모든 자리에 이미 구약시대부터 잠깐잠깐 잠깐 나타나셨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도 내가 선지자들 너희에게 암탉이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한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에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께 다시 돌아오게끔 그 선지자들을 보냈던 분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분인 그분이 바로 선지자들을 정말 구약 때 보내서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처벌하시는 그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은 본 마음은 그렇지 않다. 본 마음이 얼마나 애타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계시는가. 그 구절들이 구약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알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때이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세 번의 눈물이 전혀 엉뚱하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구절들과 연결되어서 이것이 그것이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 구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마린이라, 예.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 아들 둘, 둘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북열집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에서 분명히 에브라임을 가르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부모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이 책망하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시기도 하고, 많은 책망의 이야기가 구애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느라. 책망에서 매는 때리지만, 내가 이를 깊이 생각한다. 이 깊이 생각한다는 우리나라 표현에 영어로는 뭔가 어떻게 번역됐나 보니까, 어떤 영어에서는, I still love him dearly. 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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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브라임을, 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아주 깊이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 어떤 구절에서는, I still remember, remember him dearly. 그를 깊이 기억한다.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 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카르, 자카르. 같은 단어가 두번 연속서였어요. 그 자카르가 뭐냐 하면은, 깊이 마음에 품다. 깊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그 그 뜻을 그 단어를 두개 연달았었어요. 내가 깊이 마음에 품고 깊 마음에 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깊이 생각하노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냥 내가 예전에 그를 사랑하노라보다도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매를 댈 때마다 사실은 내가 그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다음 그다음 부분을 뒷부분을 보면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처근한 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으신 구절에는 내 마음이 처근한 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혁한 거를 띄우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개혁개정 요즘은 다 개혁개정을 많이 보시잖아요. 개혁개정에는 이 부분이 좀 바뀌어가 번역이 됐습니다.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처근한 적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 거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나여와의 말이니라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한 듯, 이 배역한 정도에서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창자가 덜 끓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다 원래 히브리 그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느낄 때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그렇게 다루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도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고 기뻐하는 자식이고. 그를 징계할 때마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 바로 저, 저가 떠올리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제 저희 집에 장자거든요. 본래 장자는 매를 많이 맞습니다. <laughs> 어릴 때 제가 아버지에게 많이 매를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고 믿지 않으신 분이었지만 그 부분은 성경적으로 저를 다루신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저, 제. 아이 한명이 있는데도 어릴 때부터 늘 자문서, 전도서에 아이를 매로 다스려야 된다, 매로 키워야 된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권고잖아요.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사실로 믿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심하게 해서 우리 아이가좀 상처가 되었나 이렇게 좀 나중에 이렇게 회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잘타이르고더 사랑, 물론 매도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예. 사실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 아직 교회도 안 다니실 때였는데도 저를 그렇게 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들하고 싸우면 무조건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돈 맡아서 매를 맞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잘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를 딱 이렇게 보셨다가 딱 이제 모아놨다가 저를 부르십니다 결코 화를 내거나 고함을 치르면서 저를 야단치거나 매를 때리신 적한 번도 없습니다 제 아버님은 화가 나실수록 소리가 더 작아집니다 싸가지고저를 앞에 무릎꿇 올려놓고는 조금 조금 제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벌써 눈물이 막 흘러 내려가고 완전 눈물 콧물 막 번벅이 됩니다. 제 잘못이 깨달아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너가 잘못한 건아느냐 예, 아버지 압니다. 예, 그럼 매를 맞아야지 가져오느라 그럼 이제 제가 준비된 해 회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회초리를 가지고 제가 종아리를 걷고 이제 딱 서면 회초리를 이제 때리십니다. 근데 그때 어린 아이의 는데 살이 연하잖아요. 그 맞고 나면은 진짜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그럼 회초리를 맞은 날 밤에는 이게 따가워서 밤에 잠이 잘안 옵니다. 그런 책 여러 번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그날 또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처리를 좀맞고 굉장히 따갑더라고. 그래서 밤에 잠이 잘안 와서 이렇게 약간 선잠이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눈으로 이렇게 뜨고 보니까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자는 척, 모른 척하고 자는 척 했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제이 종아리 바지를 잠옷을 이렇게 걷어올리시더니 거기다가 물를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그 뭐, 안티프라민입니까? 이렇게 타박성 입시 때 바라는 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연기를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종아리에 뭐가 뜨거운 물,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예. 그 저는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 이 나이, 황갑이 넘은 이 나이도 그 장면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이를 잘되라고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눈물까지 흘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에르미야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녀딸 내네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 한번 계속한 약 잠깐 띄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너는 너는 에레미야선지자를 가르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 말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그리고 이제 이르라는 말 안에 이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녀딸 내네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내 눈이 밤낮으로 끊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했을때이 내는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구절을 바로 읽으면은 열여아홉 번이눈이 이, 나라고 표현되는 이 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끊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고 내 백성에게 전하라. 이 백성이 이제 곧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엄청난 그참마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눈, 눈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끈치끈지 끊지, 끊지, 끊지 않고 흘리신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이 구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중에 많은 이들은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서 내 눈이나 말하는 것은 나라고 되는 어있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미라든지 에스겔이든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고는 전하는 말이 안에 보면 나는 나는 이렇게는 말을 전한다. 그럼 다른 경우에는 보통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내 말, 이 말을 전하라 했을 때그 선지자가 나는이라고 어떤 말을 전하면 그 나는 누구를 가르키는 말입니까? 하나님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나는 가면 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전하는 그 말씀에 나는 주어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구절에서는 어떤 신학자들이 이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이 구절에서는 나를 하나님으로 안 보고 예루살렘으로참 에르미아로 볼까? 그러니까 이유가 좀얼토당토는 아는 이유입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하나의 님 백성들의 이런 걸 보고 마음 아파하실 수는 있고, 그 모든 인간의 가진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이 우신다? 이거는 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미쳐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이 땅에 그대로, 하나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세 번이나 오셨습니까? 네. 사실 그 신학적인 이유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바로 그 지금 하나님의 심판, 곧 앞에 닥친 재앙,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해서 재앙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 정말 벌은 하시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르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알게 부, 알고부터 벌써 십 수년간 몸담은 이스라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한 어떤 목사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선교단체입니다 지금, 지금도 그 선교단체의 선교사 성교, 신분입니다 그데 저는 그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한국 교회가 거의 알고 있지 않을 수십 년 전부터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실하게 성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아니, 뭐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알고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 거의 불모지와 같은 그런 한국,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깊이 품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여쭈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대학원 시절 때 겪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 이제 그 대학원에 있을 때 이제 전국 그 기독교 학생들 그걸 모아서 막늘 이제 에, 어, 기독교 학생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학생 시절 때부터. 그런데 이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관심도 없었고 이스라엘은 그냥 교회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그 그 당시에 매일 아침마다 그 교정에 나가서 그소피 혼자 이제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아침마다 새벽에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하루는 그 밑에서 이제 깊이 중보를 기도를, 어, 드리고 있는 그때 갑자기 이분이 평생 뭐 이렇게 뭐 영적인 것을 잘 보고 이런 분은 아닌데 진짜 생생하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시기 때문에 이,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사,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우시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부모가 울면은 아이들도 이유 없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울면은 아이를 따라 옆에서 울잖아요 그가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 왜 그렇게 우세요?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래,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이 목사님이, 주님, 그러겠습니다. 제가 주님 마음을 좀 나눠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장자, 잃어버린 내 아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노라.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을 받아, 너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겠느냐. 그 주님의 그 깨끗하고 맑은 그 순결한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리는 것을 이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 충격을 받고, 그때, 그렇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초연적으로이목사님에게부어져서그 자리에서 땡글땡글 뒤굴면서 눈물콧물 쏟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성교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교단체를 만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통해서 처음 이스라엘 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뭐뭐 뭐 환상 이런 거 전혀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음, 저는 그 환상이 실제로 있었던 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금방 읽었던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 눈물이 흘리는 대상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이제 곧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란과그 모든 고통 그 지구에 신한 거쳐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그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거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강렬한 감정이 뭔지 압니까? 어떤 분들은 시기, 질투, 원망 혹은 미움의 감정이 가장 강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분일 거라고. 이 자리에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한 감정은 바로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어머님은, 물론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 이 모성애는 정말 이거는 끌래 끊을 수 없는 가장 강한 감정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질타하고 심지어는 뭐 비관한 예로 무슨 연쇄살인범이라도 다 죽일놈이라고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기 자식을 품는 사람이 품는 것이 바로 어머니,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우리 그, 그 모성애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고 지으셨잖아요. 우리 인간에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이 바로 모성애인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모성의 자식을 향한 그 엄마의 사랑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자기 자식, 자기 배에서 난, 응? 태에서 난 아들,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절대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한발더 나아가서, 그런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여인이,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일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모성애에 비유해서 설사 그 의미가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이 구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말씀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그 그 깊은 사랑, 그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느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고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잠깐 한같 지하실 것이라. 내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4 9 장의 말씀이 그그 그 모성애에 비교해서. 모성애 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말씀이었다면 금방 읽었던 이사에서 이 54장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떤 아내냐 하면 은 소시적에 약간 저띄놓던 저 성경하고 제 성경에 저는 개혁개정인데 저기나면 개혁한 거을 띄우신 것 같은데 제 성경에는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 에 비교,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안에 삼으셨다가 비, 어, 버림을 받은 자. 그런데, 그렇죠. 왜냐하면 어릴 때, 어릴 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곧 출협을 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신의 산에서 맺은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식 맺는 그 과정, 광경은요, 바로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인정하듯이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 정식으로 결혼 관계를 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그 언약식은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 관계를 올릴 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아내가 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남편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그죠? 심지어는 다른 남자를 찾아 이방, 이방의 우상을 숭배를 통해서 그 남편을 배반한 아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취한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된 아내. 이걸 우리나라말로 뭐라고 부르죠? 비슷한 표현이 있죠. 조강지처. <laughs>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조강지처입니다. 그런데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내침을 당해서 이제 열방에 가서 이제 온갖 남자들 사이에서 이제 걸서 이제 지내면서 온갖 험한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 보호막 안에 보호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그 모든 걸 받고 참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배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아내였지만 집에서 쫓겨났어 이제 세상을 세상에 아서 세상에 온갖 험한 풍파를 겪고 남자들 온갖 남자들한테서 험한 일을 당하고 이런 온갖 권욕과 이런 멸시와 천대와 이런 모든 것을 담는 담보 이렇게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아, 내 아내였는데 참꼴 좋다. 나를, 내,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을 보고 참 고소하다. 꼴 좋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선이 아니라 바로 그 아내를 향하여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나 극률이 여기고 너무나 처건이 여기는 비록 쫓아낼 수 밖에 없어서 지금 남편을 떠나서 온갖 흉한 일을 겪고 있지만 그 아내를 바라볼 때 너무나 극휼하고 청원하게 여기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 버렸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고 하잖아요. 잠시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서 내 얼굴을 가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할 때도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 그런데 이 잠시라는 두 말이 등장하는데 그거와 대비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 내가 너를 잠시 부를 것이나, 내가 너를, 너,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내가 너를 다시 모으겠다. 또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근교력 여기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성경 다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구절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신다는 그런 뜻에 가신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이 구절에서 이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 열방 가운데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흉악골을 당하고 온갖 비난을 그냥 송두리씩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너희 민족에게 보냈는데, 너희가 그내 그 장자를 거부해.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선으로, 내가 너를 버린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가 너를 완전히 버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버린 것은, 내가 이것을 내가 얼굴을 가린 것은, 잠시다, 잠시. 그러나 곧 이제 나의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너를 다시 긍휼히 여기고 너를 다시 맞아들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 일이 밖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결단과 이 하나님의 이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한 구절 말씀만더 어,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다시 이 땅에 내가 심겠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표현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표현을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이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혹시 그렇게 표현된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이스라엘 회복도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루어지실 텐데, 하나님께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절박하고 중요하고 큰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 표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 마음과 그 헌신과 결단을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온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우리 너희 하나님 너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인간에게 그 요구를 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박한 일인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철든 자식은 그 부모의 눈물을 우리도 같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한, 한 가지 제가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두 번째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한 50명이 모여서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땅을 또 밟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참 신기한 한 커플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젊은 커플인데 갓이제 며칠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이스라엘로 성지순례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 이제 신기하고 같이 일행들도 너무 뭐그 젊은 커플들을 대견하다고 신기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신혼여행지로 아무도 안 오는 이, 이 이스라엘을 이 왔냐. 왜냐면 그냥 둘이만 와도 사실 이스라엘 별로 그렇게 볼게 없거든요. 뭐, 척박한 땅입니다. 신혼여행지로서는 별로 좋, 마땅한 그 후보지가 아니에요. 더구나 이, 이, 이 팀이 같이 오게 되면은 열흘 동안 계속 오, 50명, <laughs> 그, 그, 버스, 큰 버스 하나 타고 버스 관광으로 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누가 신혼여행 와서 그래 둘이면 오붓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지 버스 관광으로 그래 다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게 신기하게 돼서 왜 이쪽으로 오게 됐냐 하니까 그냥 싱글 쉽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그냥,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6개월 후에 독일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프랑코프루트를 방문했다가 그이 이 커플이 프랑코프루트에 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방문하고 그, 그 집에서 하루를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밤에 이 자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스라엘 가게 됐는지.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왜 시어라고 하는데 성견자라고 불리는 어릴 때부터 영안이 열려갖고 굉장히 영적 체험도 굉장히 많고 뭐늘 예수님의 환상 같은 걸 많이 보는 자매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이제 또한 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신혼영을 이스라엘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을 가져 본 적도 없고, 유대인들은 전혀 뭐 관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가라니까 막, 근데 고개를, 그 왠지 마음에 안, 안 맞아서 싫어서, 아, 이게 잘못 들은 것일 것이야. 그러고는 있는데, 그 다음날 밤에도 또 나타나셔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사흘인가 연속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도대체그 이유가 뭔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자매가 그 남편 될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뭐벌척 되면서 아니 신혼여행 갈 데가 없어서 어디 이스라엘로 신혼여행을 가느냐고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제 꿈 이야기를 하고 남편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잘 모르지만 이제 뭐 남들 하는 대로 이제 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도 하고 뭐 밤에 강의도 좀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자매가 이스라엘 도중에 세 번의 그 땅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된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성지수를 갈 때마다 반드시 그 순서 중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 토요일, 안식일이죠. 유대인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그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럼 우리 열방에 이제 방문한 크리스찬들이 그 안식일 날그 메시아닉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날도 이제 안식일 날 오전 예배였는데 오전 시간이 있는데 그들은 예배를 함들이면 오전 내내 한3 시간 4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막 찬양이 끝없이 이어지고 막 춤도 추고 말씀도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런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혹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여러분들 혹시 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예배 막 찬양하고 할때그 유대인 자매들이 앞에 나와서 유대인 무슨 깃발 같은 거를 막 흔들면서 원을 그리며려서 손을 잡고 뱅뱅 돌면서 춤을 추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마치 강강수울 같이 이렇게 그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뭐 거의 모든 메시아니 공동체마다 그게 하나의 고정된 그런 어떤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막 이제 찬양이 뜨거워지니까 막 춤을 추는데. 아,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방문객이니까 한쪽 구석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그걸 보고 있다가 유대인 자매가 다가와서 우리 한국에서 온 자매들 손을 막 잡고 같이 앞에 나오라고 나와서 우리 같이 예, 춤추고 예배 드리자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좀무뭇무 하다가 이제 많은 한국 자매들이 이제 끌려 나가서 같이 유대인 자매들 사이에 끼어서 이제 막손 잡고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독일에서 온이 자매도 같이 앞에 나와서 이제 춤을 추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환상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오전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 밤에 무슨 화살을 본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 자매들과 한국 자매들 손잡고 강강솔레처럼 춤을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쪽 손에는 유대인 자매의 손을, 한쪽, 다른 한쪽 손에는 이방 자매의 손을 잡고 같이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릴 때부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잘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쪽 손에 유대인 자매의 손을 잡고, 한쪽 손에 이방 자매의 손을 잡고 춤을 추시는데, 정말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면서 막그 춤을 추시는 그 광경을 환상으로 딱 보는 순간 이 자매가 자기도 모르게 막 너무 눈물이 쏟아져갖고 더 이상 춤을 추지 못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 도 바로 그 예배가 끝나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자리 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예배당 뒤쪽에 저 문, 문이 활짝 열리더니 여러분 정 초중통파 유대인들 아시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자들. 이 초정특보 유대인들, 머리에 새까만 모자를 쓰고 온몸에 새까만 그 정통보유대인 복장을 한 유대인들이 수십 명이 이열로 쫙 들어오더니 갑자기 단상 앞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앞에 단상 쪽으로 가더니 전부 다 거기서 무릎을 꿇더니 땅을 치고 두드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장차, 이들은 지금 아직까지 눈이 가려서 그들의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눈이 열리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바로 그들이 찌른 일을 바라보고,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이 자매가 예배 도중에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환상은 이 자매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테라비브에서 독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트랩블딱 올라가는 순간, 비행기 트랩블딱 올라가는 순간 환상이 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자매를 바라보시고 딱한 마디를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주님이 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따라 내 땅에 와 줘서 고맙다. 내 따라 내 땅에 와 줘서 고맙다. 주님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자기는 주님 앞에 늘뭐 주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는 어릴 때부터 섭이 드렸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대요. 런데그 고마운 게뭐 대단한 일을 이 자매가 한 것입니까? 무슨 이스라엘 가서 뭐 대단한 이스라엘 해보기 위해서 엄청난 중보 기도를 하고 뭐 무슨 사회를 한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가라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 마음에 자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와서 뭐 대단하게 이스라엘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남들 기도할 때좀 따라 기도하고 조금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 같기도 안,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냥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땅만 밟고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그 땅을 내 땅이라 부르시면서 그 땅에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그 민족의 회복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